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 문화에 따른 진로교육이 가능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센터가 27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구와 은평구에서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 동부권에서도 세 번째 미래형 혁신공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개관식에는 식전공연, 경과보고 영상 상영, 축하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이 드론과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는 먼저 1인 미디어 창업지원 프로그램, 미래 직업 캠프, 4차 산업 체험존, 4차 산업 지도자 역량 교육 등 총 18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시립노원 청소년 직업센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교육이 가능하고 단순히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산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플랫폼 역할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일부시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이끌 공간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워줄 다채로운 교육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